칼럼 선수 첫 번째 시도했던 쪽으로 공략을 하죠. 자, 이번에는 돌려내고. 자, 회전량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네. 지금 배치에서 이렇게 5 쿠션으로 길게 시도하는 공략이 딱 최대한 코너에 들어가도 길게 빠져나가질 않아요. 이 테이블 컨디션이. 그러니까 사실 좀 시원하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죠. 첫 번째 공략에서는 사실 제대로 코너를 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득점 이후에 배치는 또 풀어내야 되는. 회전량이 좀 부족한 진행입니다. 그래도 팔라존 초구를 풀어냈습니다. 팔라준 선수가 좀 과감한 플레이, 그리고 득점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해서 시도를 하는 게 많은데, 자, 오늘은 경기 운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지금도 한쪽 방향으로 목적 구도를 몰아놨는데, 레펜 선수에게 그나마 이제 뱅크샷, 그래도 시도할 수 있는 배치가 왔어요. 뱅크샷. 자, 시간 다 사용을 하고, 샷이 나갔는데요. 네. 네. 먼저 2점을 추가합니다. 두 공이 모여 있었고, 시간을 충분히 사용해서 뱅크샷 득점. 왼손으로 지금 딱 짧은 각을 잘 만들어줬는데요. 네. 자, 스트로 각이 좀 불편했는데 정확한 득점이 됐습니다. 옆 돌리기. 앞 돌리기로. 자, 회전량. 와. 양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옆 돌리기 시도를 하지 않은 게좀 얇은 두께, 내 공이 먼저 와야 될까? 아니면 조금 두께 사용해서 빨간 공 이동한 후에 득점을 해야 될까? 둘 중에 하나, 좀 예민한 쪽을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앞 돌리기로 그냥 마음 편하게 선택을 한 거죠. 네. 두꺼운 두께 사용할 때는 사실 두께의 정확도가 좀 떨어져도 돼요. 시원한 스트로크로 한번 노려봤지만 아쉽게 빠져나갔습니다. 와, 뱅크샷으로. 강하게 와, 네. 득점을 올립니다. 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뒤쪽으로 끌어냈어요. 굉장히 속 시원한 득점이 됐는데요. 네. 저는 앞돌리기 선택을 하지 않나 보여졌는데, 와, 하단 당점으로 쿠션에 붙어 있는 공을, 쿠션을 먼저 맞춰서 뒤쪽으로 끌어주는 네.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길게 세우는 공. 이번에도 네.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팔라준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지금 같은 모습이에요. 네. 뭔가 속시 살짝 빠져나가네요. 네, 맞춰냈습니다. 숨죽여서 지켜봤던 득점이었고요. 그래도 이번 세트 들어서는 놓치는 이닝 없이 매 이닝 점수를 쌓아나가고 있는 팔라존. 팔라준 선수의 또 장타 지금 비율도 굉장히 좋은데, 득점이 사실 나올 때 몰아치는 득점으로 연결이 잘 되죠. 네, 이렇게 어려운 공 하나하나 또 풀어내고 있는 팔라준 선수. 연속 득점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자, 앞선 공격에서 좀 시원한 플레이를 시도를 하고 득점이 되니까
이렇게 팔라온 선수 조금씩 살아나죠. 네. 또 이런 득점들이 쌓이면 자신감도 배가 될 테고요. 네. 큐끝의 힘이 전달이 너무나 잘 되면서 자, 지금도 이렇게 예민한 네. 공격이 됐어요. 들어갑니다. 네. 아, 충돌 타이밍 절묘하게 만들어내고요. 지금 아주 얇은 두께도 아니고 노란 공이 저 정도 움직였는데 내 공에 딱 득점이 되는 라인으로 먼저 나오는 네. 상당히 섬세한 또 공략이 성공을 했습니다. 점수는 7-2. 자, 원뱅크로. 좋아요. 네. 네. 오랜만에 장타를 만들어내는 팔라조. 세트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팔라존 선수가 네. 자, 휴식 시간 이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5점 이후에도 득점을 올리면서 6득점을 받습니다. 오늘 경기 가장 높은 장타 기록하고 있는 팔라존. 자, 뒤돌리기까지 연결이 이번에는 조금 네. 짧았습니다. 회전량을 좀 많이 사용을 하긴 했지만 출발할 때부터 조금 짧은 각이었고 네. 자, 보시면 안쪽으로 네. 미세하지만 짧은 각 쪽으로 내려가는 진행이었죠. 참 일목적구의 위치는 완벽하게 보내놨는데 득점이 안 된 이런 공격이 가장 좋은 또 공격들이에요. 네. 공수가 연결이 되는 완벽한 진로들이었죠. 네. 에펜스도 일목적구 잘 맞춰냈지만 득점까지는 어렵습니다. 네. 저 좁은 쪽에서 지금 같은 스피드 사용을 했는데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목적구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정확한 반대쪽 라인까지 맞았던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공수를 겸비한 시도죠. 길게 자, 세워치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노란 공이에요. 네. 노란 공의 위치인데 아, 네. 정말 세밀한 스트로크를 하고 또 득점을 해냈습니다. 지금 반보다는 조금 얇은 4분의 1, 3분의 1 정도의 두께 사용을 하고 지금처럼 회전량을 맞춰내는 네. 섬세한 득점. 지금 이게 대회전이네요. 빨간 공의 움직임 아주 좋았죠. 네. 연속 득점. 얇은 두께에서도 저렇게 자신감 있게 스트로크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팔라존 선수의 사실 본 모습이에요. 네, 이제 저희가 알던 그 팔라존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까지 연결이 또 됐습니다. 와, 충돌 처리가 잘 됐고 석점을 추가합니다. 약간 두꺼운 두께 맞으면서 위험했는데 내공이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칼라준 선수 미동도 하지 않네요. 네. 이번에는 테이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음 길을 찾아보는데요. 기본적인 선택은 노란 공을 이용해서 이제 옆돌리기인데, 네, 각도를 한번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해봤던 모습이 네. 아닌가 싶고요. 네. 네, 맞춰냅니다. 오늘 경기 가장 짧은 이닝 만에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팔라존. 4이닝에 세트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대회 팔라존 선수의 기세를 한번 또 딱 보여주는 네. 그런 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점은 뒤돌리기로 선택했고요. 자, 짧은 쪽으로도 올라오면서 득점이 가능하죠. 돌아서 힘이 남아 있는데 네. 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4이닝 만에 15득점 팔라존이 3세트를 가져갑니다. 아, 레펜 선수도 자리에 앉아서 네, 생각이 좀 많아지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이렇게 세트스코어 2대1 팔라존이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장타가 또 한 번 터지니까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네, 참 네, 마지막에 미안함을 좀 표시를 했긴 네. 했죠.